중소단체 챔피언이라도 입성하기 어려운 UFC. 아니, 중소단체 챔피언도 UFC에 입성하면 광탈하는 모습이 종종 나왔었는데요. 아마추어 전적조차 없는 완전한 초보자가 UFC에 등장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영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WWE의 초특급 슈퍼스타인 CM펑크. 프로레슬링 선수로서 독보적인 캐릭터로 전세계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던 그가 돌연 WWE 은퇴 발표와 동시에 격투기 도전을 선언했고 30대 중후반의 늦은 나이에 잽부터 배워가기 시작했는데요. 다시 강조하지만 한 국가 중소단체 챔피언이 되더라도 UFC에 입성하면 광탈하는 경우가 상당히 잦았던 만큼 UFC라는 무대는 정말 세계 최강자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과연 격투기 경험이 전무한 30대 중반의 아저씨가 UFC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 과연 프로레슬링 슈퍼스타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 격투기 도전이 어떤 결말을 맺었을지 오늘 영상을 통해 과정부터 결말까지 모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N 스포츠 UFC 해설위원이자 격투기 유튜버인 차도르입니다. 매니 파키아우 단독 인터뷰부터 이런 UFC 선수의 일대기까지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격투 컨텐츠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UFC에 들어갈 재능이 있는 국내 선수를 후원하는 차도르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을 시작으로 WWE에서 오랫동안 간판 스타로 활약하고 있는 존 시나, 빈스 맥마운 회장의 총애를 받는 그는 스타성과 실력을 모두 갖춘 선수이지만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과도한 밀어주기로 일부 불만을 갖는 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WWE에서 존 시나를 고집했던 것은 마땅히 그를 대체할 선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존 시나의 아성을 유일하게 위협할 수 있었던 선수가 바로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CM펑크입니다. 실제 자신의 성격을 토대로 만들어낸 스트레이트 엣지라는 기믹을 가진 펑크. 여기서 잠깐 차도르의 영어 교실. 스트레이트 엣지는 쾌락주의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도에는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뭐 술, 담배, 커피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건강한 생활 패턴으로만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그런 주의인데요. 조금 과장 못하면 약간 수도승 같은 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술, 담배, 약물을 전혀 하지 않는 사생활과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펑크는 잘생긴 외모와 훌륭한 연기력이 더해져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특히 개성 강한 마이크워크로 좋은 호응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펑크가 단숨에 존 시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바로 그의 뛰어난 언변 덕분이었는데요. 2011년 6월 존 시나와 알투루스의 매치에 깜짝 난입했던 펑크는 경기 종료 후 마이크를 들고 앉아 파격적인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시합의 승패는 물론이고 선수들의 대사 하나하나까지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레슬링. 그러나 이날 펑크의 대사는 누가 봐도 연출이 아닌 실제 상황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WWE에 대한 불만을 쏟아낸 펑크는 그의 기믹처럼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정의를 쫓았는데요. 존 시나를 향해 아첨꾼이라며 일격을 날린 다음 빈스 맥마은이 죽어야만 회사가 나아질 것이라 지적했고 만약 맥마은이 사라진다고 해도 남아있는 멍청한 집안 사람들이 WWE를 해먹을 것이라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가지고 있던 다양한 생각들을 토해내며 전세계 프로레슬링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CM펑크. 자칫 방송사고로 끝날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은 그동안 WWE의 행태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던 팬들의 갈증을 풀어주었고 이후 CM펑크의 인기는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 프로레슬링 팬들 사이에서 파이프범, 다시 말해 파이프 폭탄 사건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지금도 종종 거론이 될 정도로 역대급의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뼛속까지 대본인 프로레슬링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몇몇 팬들은 이 일도 각본이 아니냐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이때 당시 제작진은 CM펑크에게 따로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애드립으로 마음껏 한번 이야기를 펼쳐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날 CM펑크의 폭로는 좀 편하게 표현하자면 두서가 없었죠. 앞뒤가 맞지 않게 자신의 속마음을 그냥 내뱉는 듯 했으며 당시 스토리라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더 락이나 맥마은 가문을 언급한 것을 보면 각본이 아닌 순수 애드립일 가능성, 다시 말해 CM펑크의 돌발 행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것까지 계산한 거라면 아 그러면 좀 머리가 많이 아파지는데요. 진실은 뭐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 뒤 존시나의 라이벌 역할을 수행하며 메인 이벤터로 활약을 펼치던 펑크였으나 인기가 높아질수록 과도한 스케줄과 가진 부상이 따라왔지만 WWE 측은 선수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한 채 계속해서 CM펑크를 굴리며 오로지 돈벌이에만 치중했는데요. 결국 펑크는 회사의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갑작스레 회사를 떠나버린 펑크는 한동안 WWE와 법적 다툼을 벌이며 등을 지게 되었고 도무지 다음 행보를 추측할 수 없던 이때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종합격투기로의 도전이었습니다. 2014년 12월 6일 UFC 181 대회에서 다경기 계약을 밝힌 CM펑크였는데요. 솔직히 프로레슬러 중에 성공적으로 격투기로 전향한 선수들이 꽤 있었는데 아 CM펑크의 도전은 너무나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프로레슬러와는 다르게 CM펑크에겐 그 어떤 명분도 근거도 없는 격투기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브록 레스너의 경우 괴물같은 아마추어 레슬링 실력과 주짓수를 수련한 경험이 있었고 그 뒤를 이은 바비 래슐리 역시 아마추어 레슬링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비교적 실패한 션 오헤어는 그나마 거대한 체격이라도 가지고 있었죠. 프로레슬링에서 수많은 MMA 선수를 배출해낸 일본의 경우에는 서브미션 레슬링을 베이스로 둔 프로레슬링을 지향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격투기 전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펑크는 어렸을 때부터 프로레슬링만 해왔을 뿐 실전 격투기에 관한 그 어떤 것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프로레슬링에서 보여준 펑크의 경기력이 격투기에 적합한 것도 아니었죠. 그는 다른 선수들처럼 뛰어난 완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레이 미스테리오 같은 상식밖의 운동 능력 역시 찾아볼 수 없었죠. 신체 조건마저 프로레슬러치고는 상당히 작은 축에 속하던 그는 오랜 선수 활동으로 인한 갖가지 부상 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었고 2014년 당시 펑크의 나이는 이미 3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UFC는 고사하고 아마추어에서도 1승조차 따내기 어려워 보이던 이때 그는 유명 트레이너인 듀크 루프스에게 정말로 격투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아예 체육관 근처로 이사까지 해버리면서 그의 격투기 도전이 진지한 것임을 알렸습니다. 한편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대박 흥행카드가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된 UFC 펑크의 데뷔전 상대를 찾기 위해 손수 중소단체 시합장을 찾은 데이나 화이트 그는 펑크의 상대로고 판단한 두 선수를 결국 찾아냅니다. 이제 막 MMA 프로 데뷔를 하고 1승을 기록한 신인 미키 갈과 프로복싱 전적 2승 0패를 기록하고 MMA 프로 전적이 단 하나도 없는 마이크 잭슨 선수 여기서 이기는 선수가 CM펑크와 붙게 되는 그림인데요. MMA 전적이 1전인 신인 선수와 아예 MMA 프로 데뷔전을 UFC에서 치르는 완전 초짜의 대결. 야 진짜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이런 경력의 두 선수가 UFC에서 뛰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정말 특이한 경기는 과연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얼떨결에 최고의 메이저 단체에 입성한 두 사람은 단 한 번의 승리로 펑크의 상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곧이어 미키 걸이 싱겁게 승리를 거두자 이를 지켜보던 펑크가 케이지로 올라와 프로레슬링 마냥 분위기를 뜨겁게 만듭니다. 이리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펑크의 첫 상대로 낙점된 미키 갈. UFC 수준에 비교하면 미키 갈 선수도 솔직히 초보자에 가까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UFC 기준으로 봤던 거고 다시 말해서 미키 갈 선수도 프로 선수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 상대인 CM펑크 선수는 프로 선수는커녕 아마추어 선수라고 하기도 민망한 상황이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선수가 아닌 일반 관원과 스파링을 해도 아 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키 갈은 13살 때부터 복싱을 시작하며 프로파이터라는 꿈을 오래 키웠고 오랫동안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선수이며 특히 각종 그래플링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했을 정도로 주짓수와 레슬링 실력이 아주 뛰어난 편이었습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알려지자 CM펑크의 UFC 데뷔에 대한 논란이 계속 커지기만 했죠. 잡음을 없애고자 펑크 측에서 그의 스파링 영상을 공개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역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펑크의 격투기 실력이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기 때문이었죠. 펑크의 스파링 모습은 그야말로 난감했습니다. UFC는커녕 소문대로 일반인 경력자의 수준에도 못 미쳤던 펑크는 주먹 한번 뻗는 것조차 위태로워 보일 지경이었고 타격은 포기한다고 해도 그래플링 기량마저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죠. 그러자 펑크는 전세계 격투기 팬들에게 엄청난 욕을 먹게 되고 선수의 안전을 고려하여
인하여 경기가 취소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2016년 9월 마침내 UFC 203대회에서 진짜로 CM펑크의 데뷔전이 확정됩니다. 참고로 이때 펑크의 스파링 영상에 보인 실력은 정말 수준 비달이라 일부 팬은 현실을 부정하고 미키 가를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연막 작전이라는 의견도 있었죠. 보는 관점에 따라 UFC 최고의 혹은 최악의 서커스 매치라 평가받는 이 경기 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과감하게 다가가는 펑크, 어설픈 고양이 펀치를 내는 순간 미키 갈이 낮은 태클로 들어옵니다. 곧바로 오버훅을 잡아보지만 그대로 뽑혀버리는 펑크, 클로즈 가드가 무색하게 마음대로 파운딩을 꽂아놓고 미친 듯이 쏟아지는 폭격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골반을 밀어내보지만 아무렇지 않게 따라붙는 미키 갈, 사이드를 잡힌 위기에서 양팔마저 모두 제압당합니다. 가드 패스만큼은 필사적으로 방어해보지만 실패하는 펑크, 상체를 세우는 순간 자연스레 백초크로 넘어가고 어떻게든 탭을 치지 않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 시작됩니다. 극심한 기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텨보는 펑크, 13살이 어린 신예의 주먹에는 아무런 자비가 없습니다. 갈이 이끄는 대로 요리조리 끌려다니며 고전을 면치 못하는 펑크, 다시 한번 배를 깔고 누운 사이 파운딩 세례가 이어지고 몇 번이나 백초크를 풀어보지만 결국에는 탭이 나오고 맙니다. 사실상 미스매치였던 이번 경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패배해버린 펑크, 프로레슬링 슈퍼스타 출신이고 엄청난 어그로를 끌었기 때문에 솔직히 그의 입장에선 멘탈이 털릴만한 좀 굴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진심 담긴 발언으로 수많은 격투기 팬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경기 후 가진 인터뷰에서 펑크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음과 같은 멘트를 외칩니다. 비록 정상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도전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며 끝까지 자신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때 울먹이며 소리치는 펑크의 모습에서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그의 솔직한 내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인터뷰 덕분인지 펑크는 생각보다 비난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펑크를 무시하던 격투기 팬들의 마음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펑크를 향한 시선이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경기에서 보여준 기량이 UFC에서 뛰기에는 터무니없는 것이 사실이었고 아무리 슈퍼스타라고 해도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자면 파이트머니 5억 원은 너무나 막대한 거금이었죠. 이런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데이나 화이트는 CM펑크의 방출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그렇게 펑크의 다음 도전이 불투명해지던 무렵 그는 2년 뒤 다시 한번 UFC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의 상대는 바로 미키 갈에게 45초 만에 패배를 당한 마이크 잭슨이었습니다. 분명 미키 갈에 비하면 마이크 잭슨은 희망이 보이는 상대였죠. 본업이 격투기 선수가 아니라 레거시 FC라는 중소단체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크 잭슨은 이때를 기준으로 사전 4승의 프로복싱 경력과 킥복싱 정적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CM펑크 입장에선 그나마 겨룰 수 있는 UFC 선수로 손꼽히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나마 UFC에서 경력이 부족한 선수라는 거죠. 그리고 2018년 6월 펑크의 고향인 시카고에서 두 사람 경기가 성사되는데요. 과연 2년 동안 펑크가 프로파이터급으로 실력을 키울 수 있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펑크, 경쾌한 로우킥으로 포문을 열어봅니다. 직전 경기에 비해 군살이 늘어난 펑크, 그에 반해 마이크 잭슨은 아직까지 침착한 모습입니다. 좋은 카운터를 맞추고도 빠져나가 버리는 잭슨, 태클까지 손쉽게 막아내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이 틈에 생애 처음으로 유효타를 가져가는 펑크, 과감한 돌진으로 케이지로 밀어넣는데 성공하고 니킥까지 보여주면서 확실한 첫 경기 때보다 강해진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소 조급해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잘 풀어가고 있는 펑크, 잭슨과의 힘겨루기에서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주먹이 허공을 가르지만 자신감 있게 싸워주는 펑크, 회심의 라이트가 잭슨의 머리를 강타하고 상대의 공격을 받아내며 본격적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케이지 레슬링을 통해 활로를 찾아보려는 펑크, 잭슨의 대처 역시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요. 기습적으로 더블렉을 노려보지만 아쉽게 실패하는 펑크, 조금은 하이페이스로 느껴지는 가운데 테이크다운 시도가 계속되고 그만큼 체력이 소진되면서 펑크의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이를 악물고 주먹을 던져보지만 무게를 싣지 못하는 펑크, 다섯 번째 테이크다운이 무위로 돌아가자 주도권이 잭슨에게 넘어갑니다. 기본적인 성향이 아웃파이터로 보이는 잭슨, 힘을 뺀 포인트 타격으로 원거리 견제만 날려대고 다소 안일한 잭슨의 태도에 테이크다운으로 응징합니다. 무려 여섯 번의 시도 끝에 준비된 작전을 기어코 성공해낸 펑크, 눌러놓는 데는 실패하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장면입니다. 빼앗긴 점수로 만회하기 위해 나름대로 기어를 올려보는 잭슨. 그러나 이대로 1라운드가 끝이 나면서 1000라운드를 펑크가 가져갑니다. 다양한 발차기와 저돌적인 펀치러시, 끈질긴 테이크다운으로 경기를 주도한 펑크. 한 가지 불안한 부분은 벌써부터 펑크의 얼굴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과연 이 흐름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2라운드 보시겠습니다. 압박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는 펑크, 날카로운 잭슨의 원투에서 두 선수의 기량 차이가 드러납니다. 아무런 셋업 없는 태클 시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잭슨, 다음 스텝까지 이어지지 못하면서 잭슨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잽을 타고 들어가는 카운터 한 방에 흔들리는 펑크, KO를 노려볼 만한 상황에서 조금 더 무리하지 않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을 상대하는 듯이 굴욕적으로 넘어뜨리는 잭슨,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힘 조절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미키 갈전에 이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펑크,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는 잭슨은 보지도 않고 파운딩을 날립니다. 상체 제압에 완전히 실패하자 무방비로 얻어맞는 펑크, 농락하는 듯한 잭슨의 공격에 관중들의 야유가 쏟아지고 UFC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이상한 양상이 지속됩니다. 가드 패스나 서브미션, KO를 노린 파운딩 등 그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으며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잭슨, 자꾸만 허공을 응시하며 귀찮다는 표정을 드러내지만 이를 뒤집을 만한 펑크의 실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을 뺀 파운딩이라고 해도 과도하게 유효타를 허용하는데요. 심판이 말리기도 애매한 상황에서 펑크의 데미지만 쌓여가고 받지 않아도 될 상처만 남긴 채로 길었던 2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는 펑크, 타격과 연계된 테이크다운 전략이 마음처럼 통하지 않습니다. 카운터를 맞추고도 빠져버리는 잭슨, 무심하게 주먹을 던지며 상위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일어나 버리는 잭슨. 아, 뭔가 경기 운영 참 답답하게 이상하게 하죠. 그 이유는 경기가 끝난 다음에 밝히겠습니다. 아무튼 초주검이 된 펑크에게 일부러 결정타를 놓지 않고 프로 선수로서 최악의 태도를 일관하며 보는 이들에게 불쾌감을 선사합니다. 이미 승패가 기운 상황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펑크, 남은 힘을 짜내 테이크다운을 시도하고 비틀거리는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면 심판에게 말을 거는 여유까지 보이며 상대를 조롱하는 잭슨, 관객들의 터질 듯한 야유 속에서 펑크의 두 번째 도전이 마무리됩니다. 전례 없는 최악의 경기를 치른 끝에 결과를 기다리는 두 선수, 1라운드마저 잭슨이 이겼다는 판단 아래 30대 26으로 잭슨이 판정 승리를 따냅니다. 그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인터뷰가 이어지지만 관중들은 아무도 박수를 보내지 않는데요. 심지어 펑크는 인터뷰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면서 두 선수 모두 최악의 형태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는 한 가지 엄청난 반전 사실이 밝혀집니다. 바로 잭슨의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경기가 결국 노 콘테스트, 다시 말해 무효 처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잭슨 선수가 경기 내내 이상한 행동을 보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약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담으로 펑크와의 시합 이후 4년 만에 UFC로 나타난 잭슨은 낭심의 뒤차기를 얻어맞고 반칙 승리를 따냈으며 이어지는 경기에서는 1라운드 KO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CM펑크의 격투기 도전은 여기서 사실 끝이 나고 마는데요. 오랜 휴식 기간을 가진 뒤 CM펑크는 다시 프로레슬링으로 돌아갔고 현재는 AEW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난투극 같은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서 은퇴의 기로에 놓인 CM펑크 선수인데요. 과거 자신이 비난했던 빈스 맥마흔 회장의 행보를 따라가고 있다고 하니 진짜 인생은 알다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저차도 오르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프로레슬링 슈퍼스타이자 종합격투기 왕초보인 CM펑크의 UFC 도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더욱더 재밌고 알찬 격투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